야심차게 애플이 3년 만에 One More Thing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One More Thing일까요? We do have one more thing. 애플의 이벤트 역사에서 One More Thing의 비중은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One More Thing은 잡스의 주특기이기도 했습니다. Well, but there is one more thing. 1999년 iMac의 새로운 색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One More Thing은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할 새 단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2007년 이전에는 One More Thing이 그렇게 큰 무언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One More Thing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졌죠. 그래서 그런지 초창기에는 매년 외치던 One More Thing이 이제는 꾸준히 3년 주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번에도 어김없이 3년이라는 쿨타임을 채운 후 나타나게 되었네요. 오래간만에 나온 만큼 여기서 소개되는 것은 애플에서 특히나 역점을 두는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에 소개된 One More Thing에서 맥북은 알미늄으로 환골탈태하면서 유니바디가 되었고 또한 애플 TV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안 되어 별 재미는 없었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까지 발전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결과는 그닥이지만 매년 이벤트 맨 앞자리를 장식하는 녀석들이 되었죠. 애플워치야 말할 것도 없고 아이폰 10 시리즈부터 이어지는 노치 애플아 세 번째 말하는데 노치 좀 없애 하지마! 노치 채용 디자인과 페이스 아이디로 그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잡스 전성기 시절의 아이폰과 팀 쿡 전성기 시절의 아이폰의 형태가 혼합되어 궁극의 아이폰이 등장했죠. 에? 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애플 이벤트의 메인 무대가 될 이번 One More Thing에서는 모두들 알고 계시듯 애플 실리콘의 역작인 A 시리즈 칩이 탑재된 맥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싶더가가 나올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AP가 프로의 노트북에 심겨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에? 고작 휴대폰 AP가 들어간 노트북이 얼마나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께 이 영상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A12 G칩으로 구동되는 영상 편집 화면입니다. 물론 개량되긴 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모델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퍼포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바일 AP로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넓어진 공간과 쿨링이죠. 맥북은 아이폰보다 크기가 큽니다. 따라서 설계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발열에서도 해방되게 됩니다. 아이폰에는 공랭식 쿨링 시스템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능을 다운 시키는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AP 중 가장 폭발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쿨링을 달고 리미트 제한을 풀어버리면 그야말로 노트북계의 원펀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A 시리즈 칩을 채용한 노트북의 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두뇌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아이폰 앱을 별다른 수정 없이 맥북에서도 구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앱이 판매되는 필드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와는 상반되게 이렇게 애플을 빨아제 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잡스가 설계한 애플의 최종장, 즉 엔드게임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아이폰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어진 화면, 그리고 잡스의 디자인, 손대지 않아도 잠금 해제되는 페이스 아이디 등의 장점으로 역대급 아이폰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스가 이야기했던 아이폰의 macOS 10이 돌아간다는 거짓말인 듯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 이제서야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보면 잡스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짜 macOS가 돌아갔다면 아이폰 앱이 맥에서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맥의 애플리케이션 역시 아이폰에서 돌아가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AP와 인텔 CPU는 설계 자체부터 다를 뿐더러 초창기에 그런 원활한 하나의 운영체제를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기술이 갖추어진 이때를 예상하고 아마도 잡스는 모든 계획을 세워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지금껏 애플을 보아왔고 사용해왔고 애정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번 One More Thing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의 컨퍼런스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One More Thing, 제 아내가 맥북을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부랴부랴 만들어봤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꼼빠.